수호 대표를 우리 시민들한테 소개합니다. 안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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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,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서 두 손을 맞잡고 3월 9일 대승의 의지를 다지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에 결심한 안철수입니다. 이 정권 들어와서 다른 정권과 너무나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. 저는 저희 아버님, 할아버님께 배웠습니다. 사람과 그리고 동물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. 그게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. 국민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? 이번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? 청년들 직장 가지지 못합니다. 서민들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.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 상공인들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.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전 세계 외교 관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? 최악입니다. 이런 정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여기에 네, 제가 할 말을 지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. 이거 여기 서 있어. 윤석열 후보의 상징 공정과 상식입니다.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, 과학기술, 국민통합이 합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더 좋은 대한민국, 저와 여기 계신 하남시민 여러분들이 꿈꾸는 더 좋은 대한민국 같을 겁니다.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, 땀 흘린 만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, 공정해서 백이나 돈 없어도 실력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,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경제력이 강한 나라, 국방력이 강해서 북한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나라, 그런 나라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나라.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똘똘 뭉치는 국민 통합할 수 있는 나라, 그런 나라가 바로 저는 윤 후보께서 꿈꾸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? 동의하시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. 그런 나라 만들어줄 주역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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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!